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토요일마다 이렇게 보내고 있는 우리 안녕하세요 목사님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좀 어려운 사연인데 참 답하기가 쉽지 않은 사연인데 오늘 선택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날기새로 매일 새벽을 깨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묻어둔 고민이 있는데 이번에 용기를 내어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부끄럽게 평생을 세상에 빠져 살다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늦게나마 다시 주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먼 타지로 이사 오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마음에 덜어내지 못한 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치매 증상을 보이시는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솔직히 어릴 적부터 정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해 주셨던 분들은 아니셔서, 저에게는 늘 그분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처도 많고, 관계도 많이 소원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언니 부부가 주 부양자로 부모님을 챙겨왔지만 언니도 지병이 악화되어 여러모로 많은 원망이 저에게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님을 저희가 어떻게든 모셔볼까도 고민했었습니다만 현실은 갚을 빚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초등학생 자식까지 있어 엄두도 나질 않습니다. 거기에 얼마 없는 부모님의 재산마저 노려서 그런다는 오해와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견딜 힘도 버틸 힘도 없는 상황이라 모른 척 지내온 지꽤 오래되었습니다. 어쩌면 마음속 깊고 깊숙한 곳에 부모님과 형제에 대한 원망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예배하고 찬송할 때마다 불쑥불쑥 치매 부모님을 버린 자식이란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한번 밀려들은 이 죄책감은 빠질 줄을 모르고 점점 가득 차기만 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다가도 갑자기 치매 부모 버린 자식인 주제에 하나님 앞에서 위선 떤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날마다 주님께 울고 따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도 점점 드리기 싫어지고 은혜 받는 것도 무섭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자꾸 제가 더 바리새인 같아지거든요. 목사님, 부디 말씀 안에서 질책과 인도를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의 못 올라가더라도 작은 답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날기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제가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답하기도 쉽지 않아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도 용기를 내서 이 문제에 좀 답을 하려고 그럽니다. 두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제가 첫 번째로 담임 목회했던 교회 권사님, 집사님 부부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은 제가 이제 30대 때 담임 목사를 했는데요. 그때 이미 70세가 넘으셨으니까 저에게는 부모님 연령 때인데 연세 많으신 부부셨어요. 근데 남편 집사님이 아마 뇌에 혈압으로 넘어져 돼서 나중에 치매가 됐죠. 꼭 어린아이 같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착한 치매예요. 착한 치매인데 어린아이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내 그 권사님 보고도 엄마 엄마 하고 이제 따라다니시던 분이신데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치매 걸린 자기 남편을 얼마나 잘 이렇게 돌보시는지 참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열려다 열려다 이제 그러고 그랬는데 감동적으로 정말 그 어린아이 같이 치맥기 있는 남편을 그렇게 정성껏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참 권사님 대단하다 그렇게 하면 권사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 남편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자기는 공주 같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공주처럼 자기를 떠받들어 줬다고. 그거 생각하면 남편에게 받은 사랑 생각하면 이거 다 갚아도 못 갚는다고 그 얘기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으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치매 남편 돌보는 것이 힘들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매가 좀 있는 가족이나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면 마음의 상처나 원망, 의무감 이런 거는 안 돼요. 의무감으로 안 되고요. 상처나 이런 게 있어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내적인 영적인 근육이 튼튼한가부터 살피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같은데 지금 사연으로 봐서는 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 무리하게 신앙적인 어떤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우리 문화적인 도덕적인 그런 그 관념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감당치 못할 짐을 지면 무너지고 부러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신앙으로 감당하겠다고 덤벼드는 일은 그렇게 썩 지혜로운 일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아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아들 셋에게 늘 미리 얘기하고 또 자신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도 치매에 걸릴 수 있잖아요. 치매에 걸릴 수 있는데 치매는 원칙적으로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엄마가 치매 걸리면은 조금 더 미안해하지 말고 도덕적인 죄책감 가지지 말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다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냥 요양원에 보내주고 그래서 자주 찾아와서 시간 보내주고 그것만이면 좋겠지. 치매 걸린 부모를 감당하면 가정이 다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가정이 다 무너지면 치매 걸린 부모를 감당도 못하고 가정은 무너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적절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중병에 걸리면 입원하잖아요. 중병에 걸린 부모를 어떻게 병원에 입원시켜? 가정에서 내가 돌봐야지. 그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치매는 집에서 감당할 수 없는 중병과 같은 거예요. 물론, 치매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치료할 수 없는 정도의 중병 치매라면, 병원에 입원시켜드리시듯이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는 그 나이 든 부모이기 때문에 이 얘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식들에게 그러지 말고 아버지 요양원에 보내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그 지금 부모님이 잘 의논이 된다면 좋은 요양원 모셔드리고 형제들과 잘 의논해서 자주 가 찾아뵙고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부모에 대한 원망과 상처를 믿음으로 씻어내는 일, 더 중요한 일, 형제하고 원망 없이 사이좋게 지내는 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 모시는 일, 요양원에 모시는 일, 모든 일을 형제들과 의논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이가 나빠져서 의논하는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것부터 먼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형또 특별히 그동안 어머니 모셔준 언니에게 감사한 마음도 표하고 그리고 또 지병이 있으시다는데 언니하고도 잘 보살펴 드려서
그 형제 간의 사이를 더 좋게 하려고 하는데 먼저 시간을 쓰고 그게 좋아진 다음에 문제를 의논해서 잘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일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 그것이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이 깊어지면서 어머니 치매 걸린 부모 버린 자식이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전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속을 수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지나치게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죄책감을 갖게 하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죄책감을 갖게 하다가 도리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온 것처럼 예배드리는 것도 싫어지고, 싫어지는 게 아니라 무서워지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책감이 더 커지니까. 그런데 전 여기에 사탄의 속임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을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서 안 모시는 게 아니라 못 모시는 상황인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질책하는 건 사탄의 속임수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저는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치매 걸리거나 하신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면 내가 우선 모실 수 있는 영적인, 내적인, 심정적인 근육이 튼튼한가, 감당도 못하면서 들려고 하다가 무너지면 다 다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치매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좋아지고 감당할 수 있다 싶으면 그때 모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친구 장로 부부가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그 어머니가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치매셨어요. 근데 참 착한 치매였어요. 이렇게 괴롭히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치매 걸린 어머니를, 우리 며느리도 같이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후배인데, 얼마나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치매가 어떤 치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감당할 수 있는 치매인지 감당할 수 없는 치매인지 도 생각해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금 힘이 되어 있는지, 만일 부모님을 모실 마음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하고 준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는 정도 이상의 죄책감은 사탄의 가스라이팅일 수 있어요. 속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이 깊어지면서 치매 걸리신 부모님 모시지 못하는 죄책감에 힘들어하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믿음 때문인 것이 감사합니다. 근데 믿음이 커질수록 죄책감이 커지는 것, 필요 이상의 죄책감이 커지는 것도 사탄의 공격일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준비를 먼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병에 걸린 부모님 병원에 입원시켜 드리시듯이 요양원에 잘 모실 수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민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오늘 상담이 그런 분들에게도 약간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문제였어요. 참 어려운 문제였어요. 치매 걸린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요양원에 모신다는 것이 우리는 한국의 정서상으로 아주 불효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게 아주 팽배해 있는 세상이어서 그런 괴로움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병에 걸린 부모님은 병원에 모시잖아요. 치매는 대개가 중병이거든요. 중병 중에 중병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모셔서 치료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양원에 모시는 일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불효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우리 아내나 저나 많이 그랬을 때 치매 걸리면 그런 판단도 없을는지 모르지만 많이 정신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자식 원망하지 않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나를 요양원에다 갖다 놓을 수 있냐 그런 생각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거는 제 진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우리 손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삶 살고 싶지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있는 짐을 회피하면 안 되죠.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중병인데 그거 신앙적인 의무감 도덕적인 의무감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다가 무너지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대답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